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2022년도 자, 1차 시험. 자, 2교시 1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먼저, 자, 보세요. 2018년 20 이렇게 좀 같이, 맞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 부고시 제2018-150호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다 알아야 된다 이거야. NCS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흡수 또 한번 보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냉동 사이클. 흡수식 냉동기 이거 뭘까요? 건축 시공이 아니고 예, 공조 쪽입니다. 예. 흡수식 이런 식으로 흡수식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 저도 잘 몰라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측량. 아, 이 집회 나왔네. 자, 측량 맞죠? 뭐예요? GPS 측량에 대해서 네트워크 여기서 네트워크 네트워크 RTK, RTK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시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4번 간척 장비래. 이게 뭘까? 수류 아닐까? 이거 수중에 잠겨 있는 것을 간척 장비가 바닥에 연결되어 흐르면 아, 부력 시험. 이거는 수계. 자, 이거는 수리학 맞죠? 자, 수리학에 이게 뭐지? 간척 장비 부력 관련된 거 부력 시험 간척 방법 자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5번 진로지도 아 이거 뭐예요? 그렇지 교육과정이 아니고 공업교육 봅시다 공업교육. 진로, 지도, 직업 및 진로, 지도, 활동. 자, 이게 공업교육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수업 성찰. 아, 좋다. 뭐예요, 이거? 그렇죠? 전문가 활동. 이거는 직쇼 2. 직쇼 2는 뭐예요? 모집 활동 맞죠? 로봇자 기타 기호 모양 맞죠? 자, 6번 됐고요. 그다음에 7번 이거는 희비 현상이래요. 맞죠? 이게 뭐예요? 희비 현상. 어디예요? 건축 시공으로 합시다. 희빙 현상. 이거는 정말 좀 재밌는 게 희빙을 일으키는 모멘트 구하는 거. 모멘트 식및 안정성 검토. 8번 결론은 시공인가? 뭘까요? 그렇지 시공이죠. 결로 현상. 근데 뭐예요? 여름
겨울 계절별 계절별 결로 사이. 자, 9번. 편각교에도 없었지. 아, 이거 측량밖에 안 나오네. 근데 어떻게? 자, 편각교에도 노선 측량. 노선 측량. 뭘 구한다고? 원 곡선 설치 교각 교각 또 뭐죠? 곡선 길이 그 다음에 원곡선 종점 위치 종 단선 편각 아 이게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에 자 재료 자 콘크리트 골재입니다 재료 콘크리트용 골재 맞죠? 뭐가 낫죠? 봅시다. 입자 크기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무게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조립률, 실적률. 맞죠? 야, 자, 실버. 몸에 탁, 그래. 항상 샘이 이러죠. 자, 이게 뭐예요? 시공이 뭐예요? 아니죠. 역학. 그렇지. 여기에, 뭐지, 이게? 일반 군대? 자, 정정. 아, 정정. 구조물. 부재단면이고, 발력. 충격도. 전단력도 힘 모멘트도 발력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12번 추격력 이 집에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축 응력, 힘 응력, 조합 응력에 의한 최대 인장 응력. 그 다음에 조합력, 그 다음에 뭐 있죠? 조합은 크기, 인, 단면 상단, 단면 상단, 까지의 거리. 야, 이거 시험도 재밌네. 여기서 판별을 했네. 자,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쭉 나가세요. 자, 지금 2021년도 안 뽑았고요. 2020년도에 뽑았고, 2020년 뽑았다. 무슨 말이야? 올해 대박 납니다. 최소 60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쟁률 2대 1도 안될 거예요. 왜? 전국에 임용고 준비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다시 이런 임용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이 찬스다. 아시겠죠? 자, 2022년 3월 28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